안녕하세요. 중화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권입니다. 사실 말이 중화권이지 거의 중국 얘기할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10월 20일 중국의 주요 뉴스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천의 한 14세 청소년의 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의 키는 무려 221cm, 저는 그 당시 150cm. 너무나도 큰 키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학우들의 놀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큰 키 때문에 놀이동산에서 키 제한으로 놀이기구를 제대로 타본 적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가 말하길 이는 다 유전인 것 같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키가 190cm이며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려 180에서 190cm라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학생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는 이번에 자신의 장점인 키를 이용하여 청소년 세계 기네스북에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등재가 될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국이 BTS 관련 물건 배송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시상식과 관련된 얘긴데요. 먼저 우리의 방탄은 그 올라가기 힘든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도 하였고 멋진 음악과 칼군무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애국자들이죠. 그들은 지난 7일 미국의 한미 우호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벤플리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더인 RM은 이런 수상 소감을 하였죠. 올해 행사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의미가 남다릅니다.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하였죠. 위에 말한 양국은 한국과 미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6.25 전쟁에 참전한 중국인들의 희생을 무시한 발언이다 라고 비판하였죠.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낀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이 중국했네요.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 중국의 대형 택배 업체인 윈다 외에도 위엔퉁, 중퉁 등에서 BTS 관련 물건 배송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에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이 물류 회사들이 진정한 애국 기업이라며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중국 우한의 코로나 확산이 심각했을 무렵 위신후이라는 간호사가 우한에 가장 먼저 자발적으로 들어간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중국 정부에서 각종 찬사와 표창까지 받았었죠. 그렇기에 많은 외신으로부터 굉장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사실이 모두 거짓으로 탄로났습니다. 그녀는 자격증도 없는 간호사였던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격증이 없이 의료활동하는 건 당연히 불법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우한에서 돌아온 이후 공개구원도 하여 어떤 군인과 약혼도 하였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이미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에 따라 위신후의 미담을 조명했던 중국 언론들은 관련 보도를 모두 삭제하는 등 흔적을 지우기에 돌입했습니다. 마지막, 중국의 페북이라고 할 수 있는 웨이보 순위권에 권상우님이 떴길래 또 어떤 마녀 사냥이 시작됐나 클릭해봤습니다. 내용은 레인의 유튜브인 시즌 B시즌에서 권상우와 함께 10월 15일에 찍은 영상에 대한 글을 재조명한 것이었습니다. 권상우 와이프인 손태영님은 결혼 12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생리현상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트름이나 방귀 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연애하는 것 같다며 설레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남자들이 같이 있으면 허풍 떠는 걸 좋아한다. 미인은 정말로 방귀를 끼지 않는 건가? 저번에 방귀를 끼고 숨은 건 안재현이었다 라는 등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엔 댓글이 6,000개, 좋아요는 무려 24만 개를 받으며 검색 사이트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 정말 별거 없죠? 이건 우리나 중국이나 별거 아닌 거를 크게 기사화시키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기사를 제가 또 기사하고 있으니 악순환이죠? 아무튼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중화권 이슈를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